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됐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이 그만큼 지금 일단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 낙폭이 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이 오늘 반등 나왔던 것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본다면 일단 금융 투자 쪽에서 매매가 조금 들어왔거든요.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이제 매매가 들어왔던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을 때,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오늘 금융 투자가 매매가 들어오면서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월말에 지금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윈도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볼수 있죠. 그리고 또 포트에 대한 재편 과정 중에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들이 또 역대급에 대한 매수세를 또 보였습니다. 9,70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5,300억, 그리고 기관이 4,700억 원 가까이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매도를 보였던 것이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 대형주와 전기전 접종을 중심으로 큰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지금 현재 대형주와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금융투자 업종 자체에서 포트에 대한 재편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그리고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낙폭이 좀 과하게 이루어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현재 시장에서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고, 자, 지금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단,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하단, 23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오늘은 일단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하단 자체를 여러 번 지지를 지금 현재 한번 밟고 반등 나왔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하락을 했을 때또 반등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 하락이라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이 강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에 대한 지금 하방을 지지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방이 그만큼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번의 지지가 나올 때는 항상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일부에 대한 반등이다. 23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더 하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예지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런 매기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원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였고요. 다음에 요번에 투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고, 이번에는 이 자리 자체가 약하게 반등을 나오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냥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추세적 상승을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있는 자리가 여전히 지금 저항 구간으로 현재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84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한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안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 안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대신에 옆으로 횡보를 조금 하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넣을 수 있다. 지금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들이 또 해결이 되지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것은 상방 자체도 제한되겠지만 하방으로 빠지는 것도 제한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길게 길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고요. 대신 조금 짧게 짧게 끊어쳐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835포인트, 800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종목별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변동성 지수 반등세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할 때 빅스 지수가 조금은 지금 변동성이 크다 빅스 지수를 좀 더 눈여겨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불확실한 그런 불길한 예감은 또 틀린 적이 없죠. 또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면서 미국이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10월 28일날 우리 이슈 내용이었고 거기 이슈 10월 28일날 오전 내용에 이제 빅스 지수에 대한 상승이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빅스 지수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이고 자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미국이 크게 급락세를 연출했던 것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쟤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일단 반등을 좀 붙이고 있어요. 지금 반등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이제 빅스 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빅스 지수를 변동성 지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급등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자, 다만 우리가 조금 길게 봤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크게 한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2020년도 3월 달에 또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누구도 안 속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여기에 이 양봉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 코로나 사태 때 여기에서 악재가 반영이 됐다고 그때도 봤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바닥권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일부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고 저 봅니다. 그 시장 자체가 물론 제 예상이 틀려가지고 상승으로 넘어가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크게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시장은 사실이다. 우리 지금은 길게 100% 200%를 먹어내는 시장보다는 지금은 조금 짧게 5에서 10%씩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량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또다시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 대신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길게 봐야겠죠. 짧게 뭐 1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빅스 지수는 한동안은 다시 한번 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고 이때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거인단을 뽑고 1월 달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지금은 국내에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잡아줄 수 있는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완화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상승세를 좀 붙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들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들이 9700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3억으로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절충을 해서 5억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든지 근데 여기서 3억을 고수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까지 해석하냐 하면 아 그래 불확실하니까
3억이라도 결정되면 시장이 반등 나올 거라고 하는데 3억 결정되면 안 되죠, 사실. 3억 결정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저런 대형주들이 일부 조정이 좀 나오는데요. 전기전접종에 대해서 매도세 좀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 협의점 찾아내가지고 지금은 반등을, 대주주 요건 자체를 5억으로 좀 더 맞추든지 또는 현행을 유지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좀 해결되면 증시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거든요. 현재 수급의 주체는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만큼 개인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의 힘을 다시 한번 더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내 증시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옛날만큼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 시장은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대신 거기에서 이 승산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계속적인 매도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계속 막아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더 뒤에서 스팀백이나 아니면 뭔가에서 좀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이런 불확실한 시장도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별개로 좀 더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처도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투자 심리가 더욱더 작용하면서 시장이 부드럽게 상승을, 완만한 상승을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앞에서도 거래세나 이런 것들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는 것도 그래, 뭐 조삼모사지만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도 3억입니다. 부동산 3억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부동산 3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근데 그런 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이 3억이 된다. 그거는 저는 좋은 판단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부, 그리고 정치 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정을 좀 만들어주면, 연말은 저는 충분히 가공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유일한 희망이 지금은 대주주 3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좀 더 절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뭐 이거를 직계 포함인데 이걸 개인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로는 크게 시장은 와닿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거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건 이제 잠정 실적이었고, 이건 이제 확정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가에서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협력업체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CE 분야가 있고, CE, 우리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하만이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따로 나오고 있고, 자, IM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제 DS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들 생소하신, 단어들이실 건데, 일단은 이제 IM은 뭐냐면 IT와 모바일을 합친 것을 이제 IM 분야라고 합니다. IT and Mobile Communication 이라고 하는데요. 그 CE 같은 경우에는 Consumer Electric, 소비자 가전을 뜻하는 거예요. 소비자 가전. 자, 그리고 IM은 IT와 모바일. IT 모바일. 그리고 DS,
DS는 뭐냐면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 DP는 뭐겠어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IM 분야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부를 주로 뜻하는 부분이고요. 소비자 가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QNQ는 전분기 대비라는 뜻이고요. 전분기 대비. 자, YY는 뭡니까? 이거는 전년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없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매출은 더욱더 늘어났어요. 이게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분기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기조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 회사가 코로나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여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작년보다 이렇게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일단은 소비자 가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 가전 분야에 대한 매출액이 더욱더 늘었습니다. 자, 삼성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비스포크 시리즈입니다. 자, 이 비스포크 시리즈가 상당한 판매고를 지금 올리면서 다시 한번 매출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IM, 모바일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안 좋다, 최근에 안 팔렸다, 하지만 성과는 보였다는 거죠. 폴더블에 대한 신제품과 노트20에 대한 신제품 출시 이후에 성과를 상당히 보였고, 대신에 전분기 대비 봤을 때는 약 50% 정도 매출액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DS, 디바이스 솔루션에서 반도체 분야 먼저 같이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에도 반도체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성과를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이 메모리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고, 여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18조 중에서 14조는 메모리고, 나머지 4조는 뭐냐? 이거는 비메모리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분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대신에 2분기보다는 크게 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2분기보다도 늘어나는 시점이 나는데 이건 어떤 분야가 더 늘어났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도 지금 현재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거기에 따른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3분기에 성과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DP,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는 성과를 보였지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성과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반등이 시원치 않았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진, 바로 영업이익 OP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영업이익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CEIM, DS, 그리고 하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지금 작년 3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총 성과가 지금 7조 7천억, 근데 2분기 같은 8조 였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는 12조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성과를 지금 보인 거예요. 영업이익은 마진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4분기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항상 수출주들이 4분기에 큰 성과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1분기, 2분기에 또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수출 위주의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 소비자 가전 분야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 가전이. 자, 마찬가지로 지금 IM 분야에 대해서도, 자, 스마트폰 분야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아, 마진을 많이 남겼구나. 자, 마진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뭐예요?
보급형 모델이 많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 플래그십 모델, 고사양 모델이 많이 등장했다. 그러면 뉴스로 나왔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신제품이 또 많이 팔렸다는 것이 진짜다 거짓이다. 진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마진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고사양 모델이 지금 현재는 판매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DS, 반도체 분야를 먼저 봐야 되는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영업이익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분야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큰 성과를 나타냈던 것이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스마트폰 분야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게 소비자 가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겠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봐야 되는 것이, 눈여겨봐야 되는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성과를 현재 보였던 것이 뭡니까? 1번이 바로 모바일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가전 분야가 성과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개가 뭐예요? 굳건하게 지켜준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바로 디바이스 솔루션, 바로 반도체 분야가 꾸준하게 그래도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도 무선 사업부 다음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반도체, 특히 반도체 안에서도 좀 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모바일, 가전, 자, 반도체 요 세 가지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많이 빠져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나 또는 많이 빠져있던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봐줘야 된다?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줘야 된다. 왜? 3분기 삼성전자가 이 정도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나머지 우리가 그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은 KC텍 동아약품 1동작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일단 그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KC텍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KC텍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해 놓은 표를 볼게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CMP 장비라고 합니다. CMP 장비가 우리가 이제 평판 만드는 장비예요.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식각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또 슬리밍이라고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역할을 하는 업체 바로 KC텍인데, 자,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한 70%, 그 나머지 디스플레이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화약방 이 업체가 오래됐으니 1800년도 1890년 97년인가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독립운동에도 상당한 지원을 했던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국산약 가장 처음 만들었던 약이 바로 가스알명수입니다. 가스알명수가 이게 100년 넘었어요, 여러분. 소화제 그 가스알명수가. 그 정도로 이 가스알명수로 인해가지고 이게 국산 최초의 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화약품이,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후시딘. 까지고 넘어지면 쓰는 후시딘. 그리고 판콜. 자, 이런 베스트셀러를 현재 만들어냈는데, 자, 이 업체가 이제 천식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맞춰가지고 이 천식이랑 기관지 관련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코로나에 대한 적응증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임상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 낙폭이 심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로나민 시리즈가 있죠.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동제약도 현재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업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돌파를 못했던 위치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저는 성과를 조금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요 기업이 지금 3분기 실적을 저는 기대를 좀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매집에 대한 구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구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좀 더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화약품인데요. 동화약품은 지금 마찬가지로 앞에서 임상에 대한 진행 과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34,450원을 고가로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정폭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조금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동제약인데요.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바닥 권역부터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번에 이 상승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큰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욕심이 조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이다 보니까 좀 더 수익을 봐야지 하면서 보다 보면 또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면 또 한번 크게 빠질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매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제 10월 7일까지는 돈 이제 3,800만 원을 벌었죠. 2,200만 원을 해가지고 요 돈으로 요렇게 이제 올라왔었고 마찬가지 10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아도 2,200만 원이 지금 현재 또 4,500만 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큰 성과를 지금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번 돈입니다. 번 돈이 이제 3,800이었는데 4,500 늘었다는 거죠. 10월 달에도 700만 원이 벌었다는 건데 일부러 이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저희가 현재 모닝 라이브 방송이 8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를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도 세분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우밴드로 인해 가지고 알림 서비스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전화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반드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